아, 어, 미안. 너 간지럼 탔? 예. 이거 뭐냐? 되게 만질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뭐라고? 재민이 게임이라고? 재민이 게임이에요. 재민이 게임. 재민이 게임이라고? 재민이. 얘기 되잖아. 그림체 옆에 있냐? 그, 희변이 남의 동생이 하는 거. 자, 그래요. 아, 희변이 막내 동생 한 번이 10년 됐다. 희변이 막내 동생이 10년이 안 됐을 텐데. 아 근데 진짜 알아. 막내 동생이 9살이지? 내 딸하고 동갑이지? 진짜 10년 안 됐니? 나 진짜 봤는데 받아왔어. 맞지? 봤어. 이제 2만원 2만원 대봤어요. 혜진이가 2만원이었는데. 얘들아. 내가 아까 비커스에서 끊으라고 그랬잖아. 네. 끊는 거 내가 여기서 끊으시고 내가 내 말대로 끊으라고 그랬잖아. 오, 이 책 잘못했네. 내 말이 맞았어.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끊는 게 맞았어. 책이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 책이 봐봐. 일로 와봐. 책이 여기서 끊었잖아. 예. 근데 병신이. 근데 병신 봐봐. 아니, 봐봐. 어, 그러네. 봐봐. 학생이 자기 관리를 원하기 때문에까지 여기다 들어갔잖아. 맞지? 내가 맞지? 내가 맞지? 책이 병신이었는데. 책이 병신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끊어놨는 거지. 여기서 끊었는데? 아, 여기서 끊었잖아. 비커스가. 근데 병신이 여기서 이렇게 끊었어. 학생들이 자기 자리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치? 네. 응. 잠깐만. 아, 학생은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한식제 공원은 자신의 실패하고 수업을 배우고 싶었어. 헌신한다는 부모는 그 자기 자식의 성취를 한다는 부모는 자식의 실패에 대해 걱정하고 소원을 주시라고. 많이 어려워. 자, 그래요. 자, 5번. 이거 누가 눌렀나? 네가 눌렀냐? 왜? 그럴 리가. 뭐 얘는 집 갔나? 야, 5번 좀 보자. 됐지? 태연아, 괜찮아? 그래. 뭐더냐? 빨리 들려. 야, 5번 빨리 보자. 50분에 끝내요. 헐, 대박 사건. 황만. 아, 얘들아, 맞다. 얘들아. 아, 앉아봐. 그 학원 공지사항 있어, 학원 공지사항. 아, 이번. 야, 가운데 맞춰, 수민아. 알았지? 이번 주 수요일에 내가 친다고 얘기했나? 그리고 이거 분리수거 있잖아. 분리수거 간단하게 얘기할게. 지금 여름이라서 그 날파리가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갖고는 내가 저기 분리수거 할 거를 예전에 원래 세 개를 나눠줬었잖아. 저기 밖에 통으로 그냥 내가 비닐 하나 나눴으니까 거기다가 분리수거는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분리수거 뭐야 플라스틱 넣고 그 다음에 그거 있지 캔 넣고 그 다음에 비닐 있죠. 비닐 넣고 그 다음에 종이 네 가지를 넣는데, 근데 너희들이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마실 거를 좀 할 거 아니야. 너희들 뭐 마시고 나서 그 끝 부분 있잖아요. 뭐만 알겠지? 네. 어떻게? 끝까지 알지? 자, 마시고 남기지 말고 말했지? 그거 하면 더 냄새 나가지고 뭐 저번 주에 날파리 막 있었잖아. 맞지 니들도? 그래서 내가 버리 파괴를 하면 내가 바로 그날 바로 그냥 해버리게 그냥 저 그냥 그래서 치워놨거든.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줘. 알겠지? 자, 이거 해봐. 자, 읽어봐. This allows the solids to carry the waves more easily and efficiently. Resulting in a louder sound. 자,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래요. 이거 이제 내용이, 5번 내용이, 자, 5번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그게 뭐? 야, 5번 무슨 내용이었어? 5번 무슨 내용이었지? 무슨 뭐 본체 나오던데. 무슨 본체 뒤질러. 무슨 내용이었어? 왜 했냐고 우리? 했냐고? 뭐라고? 했어요? 유흥병 예습 시대였잖아, 용지라. 뒤질러. 아, 됐는데. 어, 무슨 내용이었어? 그 뭐지, 소리? 소리인가 뭔가 뭐 음파인가 있지? 어 맞아요. 그게 뭐 뭐를 통해서 뭐 더 잘 그 뭐 소리 크기가 더 잘 전달된다. 맞아? 네. 뭐 고체? 고체를 통해서 더 잘 전달된다? 왜? 그렇지. 그게 뭐에서? 더 뭐 돼서? 더 뭐? 더 댄스 하는 댄스가 뭐였어? 댄스. 움직여요. 춤추는 거야? 댄스? 그런 것도 있는데 어 아무튼 뭐 그게 그거 했잖아. 빽빽해서 맞아? 밀도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그게 전달이 잘 된다 그 내용이었잖아. 맞지? 이렇게 참 이제 뭐 살짝 과학 그게 마치 너희도 고등학교 국어 비문학 것처럼 너희도 고등학교 국어 미리 해야 된다 알겠지? 국어 알겠지? 모의고사 사서 풀어 보는 게 어. 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런 씨. 너 안, 미리 안 하면 국어도 그거다. 미리 선행해야 돼. 국영수는 선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선행하고 있잖아. 수학도 있잖아. 근데 국어도 해야 돼. 알겠지? 어. 어. 자, 그래. 야, 이거 해석 안 했지, 이거? 해석했냐? 했어요. 아, 나 뒤질라고 했지. 어. 해봐, 이거 해석해봐. 자, 이것이 나왔네, 그지? 어, 이것은, 자, 힌트가 나왔죠? 자, 아무튼, 이것은, 뭐야? 허락한다. 어, 허락한다. 자, allow 나오면, 뒤에 to. 그죠? OC 자리에. 어. 자, 뭐가? 고체. 그 고체들이, 자, 뭐 하는 거? 전달. 전달. The waves. 파장, 어, 그렇지. 그 파장을 어, 운반하는 것. 근데 어떻게? 더 쉽게. 어, 더 쉽고 그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이 파장을 옮기는 것. 어, 어, 이것이 허락하다. 이 고체가 그쪽에 파장을 더 이렇게 하는 걸 허락하다. 그 다음에 컴마 에이지. 분사금. 자, 방금 누구였지? 누가 분사금 그랬는데? 얘나요. 얘나 그래요. 어. 자, 이거 분사금 맞죠? 엄마 하면서? 엄마 하면서? 어. 이거 너 약간 피곤하지? 아니요. 괜찮아? 네. 그래. 그래요. 자, 이거 result in 나왔죠? result in. 자, result in. 자, 이게 여기서 컴마 아닌 이거 분사 구문이야. 알지? 분사 구문 뭐뭐 하면서 어? 그러면 result in이니까 뒤에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지. 맞아? 어떤 결과를? 더 큰 소리라는 결과를 낸다. 아, 그쵸? 얘들아, 근데 result in은 이 반대가 있어. result from이에요. 거기다 적어놔. 얘들아, result from은 여기 뒤에 뭐 나올까? 결과. 뭐, 결과 누구야? 야, 야, 봐봐. 봐봐. result in은, 봐봐. result in 뒤에 결과야. 어? 근데 result from은 뒤에 원인이 나와. 그러니까 전치사 하나에 따라서 할 때 원인과 결과가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어로 붙으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요. 이러한 어, 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오케이? 아그들아 이거 뭐예요? 주어진 여기서 힌트를 끄집어내야 한다. 알겠습니까? 네. 뭐가 힌트야? 이거지. 이 디스 이런 걸 뭐라고 해? 뭐 가리키는 거잖아. 이렇게 디스, 댓 이런 거 뭐라고 해?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뭐라고 해? 뭐 한다? 지시한다. 아니, 그래도 한다. 이게 지시사예요, 지시사.
지시사 이런 게 나오면 뭐다? 이게 힌트야. 자, 그럼 봐봐. 이 지시사가 많이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에 삽입하는 거 있지? 야를 여기 1번부터 5번 여기다 이거 넣는 거잖아. 맞지? 그쵸? 문제에 뭐가? 지시사가 많이 나와. 알았어? 그러면 너희 중학교 3학년 교과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너희들 모의고사 아니면 고등학교 시험 오케이? 지시사가 만약에 나오면 이거 삽입 문제 나올 수 있겠네?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이것이라는 것이 고체로 하여금 이거를 하게 한다. 오케이? 이것이 자, 고체가 파장을 이렇게 하게 한다. 고체가 파장을 carry 하는데 더 쉽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게 하는 이것이라는 게 당연히 그 전에 나오겠지.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니까 그 뒤로 그 큰 소리라는 결과에 대한 부분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거라 치고. 오케이. 자, 그러면 고체로 하여금 이렇게 한다. 근데 잠깐만. 고체가, 야, 뭐야? 고체 앞에 더가 나왔네? 그럼 뭐예요? 더가 나왔다는 무슨 말이야? 그 전에 한번 언급했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전에 한번 고체라는 말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더가 또 나왔네? 그러면 그 전에 파장이라는 말이 한번 언급이 됐을 거고.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야, 그러니까 뭐를 보는 거야, 지금? 정관사도 보는 거야, 정관사. 적어, 빨리. 이 정관사도 뭐예요? 힌트예요. 적으라고. 정관사 있잖아요, 정관사. 더. 이건 특정한 거 맞지? 그러니까 얘도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이해했어? 그래. 야, 그리고 너희들, 우리 이제 학원 하다가 이 책, 우리 독해 이거 하는 이 책 있잖아. 이거 다빈출. 앞에 안 풀어진 거 있지? 지금 중간에 온 사람들. 그거는, 나중에. 알겠지? 나중에 이 책 하다가 뭐 하다가 보면은, 너희들 문법 있죠? 문법 책이 다 끝날 때 무렵. 알겠지? 그때 해서 뭐, 이제 그때 안 풀어진 거 있지? 그거 해와 그거 하면 돼. 무슨 말이지? 앞에는 그냥 넘어가는, 그냥 버리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알았지? 자, 그래요. 자, 해봐. 읽어. 시간 없어. 읽어. Tap your finger on the surface of a wooden table or observe the loudness of the sound you hear. 자, 나왔지? 해석해봐. 자, 이거 탭이어서 이거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을 잠깐 명령문 이거 두드려라. 자, 뭐를? 너의 손가락을. 자, 자 뭐에? 그 표면에 뭐에? 나무 이거나 이거에. 그쵸? 자, 뭐 나무로 된 어떤 표면에 너 손가락을 두드려라. 자, 그리고 그리고 관찰해라. 그렇지. 얘도 지금 명령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1번, 얘가 2번. 병렬 구조. 그리고 관찰해라. 뭐? The loudness. loudness가 뭐야? 크기? 그렇지. 소리가 큰 거. 자, 뭐? 이거 맞습니까? 네가 듣는 그 소리? 맞아? 이거 뒤에 목적 없는 거지? 얘가 타동사인데 목적 안 나왔으니까 이거 목관대 생략된 거. 네가 듣는 그 소리의 크기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딱 대고는 알겠지? 그치? 소리 들어갔지? 어. 자, 그래요. 그래요. 자, 다음 거 해봐. Then place your ear flat on top of the table or desk. 해봐. 자, 그리고 나서 얘도 지금 동사 원형 명령문, 그쵸? 뭐 해라? 위치시켜라. 원래 place는 동사로 위치시키다. 자, 뭐를? 너의 귀를 어떻게? 제가. 아니, 플랫. 납작하게. 평평하게. 이렇게. 대야, 자, 어디? 어, 뭐, 얘네들, 그 위에다. 귀를 이렇게. 뭐야, 지금? 손가락을 두드리고, 아, 얘는 아직 되기 전이구만. 나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러고. 아, 소리가 안 나네. 아무튼,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지금? 대고 들어가는 거지.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소리가, 뭐, 이 고체, 파장, 뭐, 1번 안 되겠지. 맞아요? 자, 다음 거 해봐. 읽어. 자, with your finger about 1 foot away from your ear, tap the tabletop and observe the loudness of the sound you hear again. 얘는 뭐야 지금? 얘는 지금 뭐야 지금? 귀를 지금 댄 거잖아, 맞지? 귀를 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두드리라는 거야, 지금. 자, 뭐예요, 이거? 해석하면? 자, with your finger. 그렇지. 여기 with나하고 이렇게 명사,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대략 뭐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with가 해석이 어떻게 될까? 희면이? 여기 with 해석 어떻게 될까? 뭐뭐? 맞아. 어떻게 그 봤어? 아, 그거 해설지? 잘했어. 굿! 오케이. 여기서 미드가 뭐라고? 뭐만 채로 해? 뭐만 채로? 알지? 자, 뭐한 채로? 너의 손가락이 뭐야? about 여기서 뭐야? 대략. 여기 about 대략 맞아 안 맞아? 이런 생각을 하라고, 알았어? 자, 대략이야. 왜? 뒤에 숫자가 나오잖아. 어바웃 뒤에 숫자 나오면 대략. 대략. 자, one foot away. 자, 그렇지. one foot 이라고 하는 건데. away from your ear. 오케이. 자. 야! 여기 foot 있죠? 야, 너. 네? Foot 몇 센치? 몰라요.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할게요. Foot 몰라? 그래? 야, 너 혹시 그 책이 안 나니? 아, 그냥 1피트로 나왔어? 아, 그렇구나. 혹시 이거 one foot 얻는지 아는 사람? 몰라요. 아, 알았어요. one foot이, foot이 뭐야? 팔이지. 자, 외국인 발은 어때? 작아 커? 자, 졸라 커. 오케이? 졸라 커서, 뭐다? 300이래요, 300. 보통이. 내가 280이거든요? 아무튼, 이게 30cm에요. 대략 30cm. 이해했어? 그니까, 눈이 그냥 훗 하면 그냥, 뭐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30cm 대략 가니, 약간, 와, 안 와. 안 와? 알았어. 그래, 아무튼 이렇게. 자. 너의 손가락이 대략 30cm 정도 away from, 뭐뭐로부터 떨어져 있어. 뭐? 너의 귀로부터. 자, 이제, 자, 봐봐. 귀는 됐는데, 손가락이 30cm 떨어진 거야. 이런 거야, 지금. 이해했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한 채로. 귀는 대고 이렇게 한 채로. 이렇게. 뭐야? 여기도 동사 원형. 이거 명령문.
여기서부터가 바로 뭐예요? 주절이죠, 주절. 맞아요? 이거는 그냥 부사 표현. 맞지? 쓰레기. 자, 뭐해? 해석해. 야, 빨리, 시간 다 됐다. 두드려라. 여기 위를. 그리고, 관찰해라. 생각 빨리 하라고. 자, 관찰해, 뭐. 크기. 그 소리 크기. 네가 듣는,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네가 다시 듣는, 이거 다시는 그거를 한번 관찰해봐. 맞지? 네. 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 숙제. 야, 너희들 ES 배우는 거 있죠? 어떻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6번을 하잖아, 이제. 6번을 하는데, 그 뒤에 13강 Q1번 있거든요.